자, 이거 시제 정리해 봅시다. 시제를 영어로 말하죠? 시제 텐스. 텐스? 텐스. 타임스? 텐스. 자, 이거 그대로 여러분 그거를 노트를 예, 문법 파트에 이렇게 기울기를 좀 이렇게 아, 뭐야? 반대로 피벗 하세요. 피벗. 예, 가로로요. 네, 가로로 하세요. 사이드? 단순한 이제 바로 규칙적인 일 또는 습관 규칙 자연의 원리 그 다음에 일반적 사실 일반적 사실은 뭐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예, 뭐 선생님이 했던 말이죠 나 어리죠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어느 습관도 따라 하나요? 진행은요? 현재? 진행 예. 현재 그 대화가 일어나는 순간 네 이겁니다. 현재 대화가 일어나는 이 순간의 상황이라고 하죠. 그게 현재 진행입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대화가 일어나는 순간의 상황. 그게 중요한 거죠. 완료는요? 과거에서 시작할 한 것이? 현재까지 일어나. 그렇죠. 현재까지 이어짐 이렇게 해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은 간단해요. 현재 완료 플러스 현재 진행인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역사적 사실. 항상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야? 한 시점. 한 시점. 현재 완료는 뭐예요? 한 시점이 아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시제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완료고. 자, 역사 사실이나 과거의 한 시점에 발생했다는 거죠. 진행은 과거 한 시점에 대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진행돼도 진행되던 사건. 과거 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어제 오후 3시에 헌트는 똥싸고 있었다. 어제 오후 4시에 존은 똥싸고 있었다. 어제 오후 5시에 잭은 설사를 사고 있었다. 어제 오후 6시에 라저는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고 있었다. 어제 오후 8시에 벤은 구토와 설사와 커피까지 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때 그 한 딱 그 과거 시점 딱 가보니 어때? 그 시점에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딱 과거에 가보니 이게 이런 일 거야. 봐, 딱 갔더니 진행되고 있는 거. 요거 진행 요거를 보는 겁니다. 완료는요? 대과거, 과거의 과거죠. 플러스 과거입니다. 즉 과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부터 어떤 과거까지 그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시벤? 서스벤? 오케이? 네. 그 다음 완료 진행은 뭘까요? 똑같아요. 과거 완료에다가 과거 진행을 합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과거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더 뒤로 가야 되죠. 아, 뒤로. 거기서부터 이게 쭉 연장선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시제표를 보면 단순 현재는 어때요? 이거죠. 현재 사실 진행은요. 여기다가 물결표. 얘는요. 완료는 이걸 얘기하죠. 비급여. 완료 진행은요. 왔어 이렇게. 그렇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다 플러스 물결표. 물결표 다 한 거야. 단순 과거는요. 이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 진행은요. 과거 시점 가봤더니 물결표인 거야. 과거 완료는요. 대과거, 과거 여기까지 이거죠. 과거 완료 진행은요. 대과거, 과거 물결표. 대과거가 있고. 과거 있고 여기다가 물결표까지 써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시제표가 중요해. 시제표 다 적어봐. 나중에 이게 정말로 이해하는 데 편해져. 자 단순 미래는요. 앞으로 일어난 일. 그리고 여러분 언제 쓰는 거 알죠? 조건문. 조건문 안에 시제는 단순 현재. 주절은 미래. 진행은요. 미래 일어날 일 한 시점에 가보니. 시점에 일어나고 있을 일. 그렇죠. 자 봐. 미래로 가는 거야. 지금이 오늘이 2월 8일이지. 2월 9일이지. 2월 11일 토요일로 가 볼까? 갔을 때 어떻게? 지금 왔을 때 잭은 저 게임에서 자꾸 틀리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2월 11일 오전 10시는 뭐예요? 미래지. 네. 가보니 어떤 상황이 있는 거야? 잭이라고 있겠지. 그래서 잭은 이틀 뒤 아침 수업 시간에 짜증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will be에다가 I인자는 거야. 그래서 잭 따라해봐. 잭 will be 뭐 할까요? Getting upset. 그러니까 계속 언짢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will be에다가 그러면 단순히 미래잖아. 근데 getting upset 하면 이렇게 짜증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우리 예측만 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미래 완료는 미래 시제에다가 뭐 완료까지 합해진 건데요. 항상 이게 by the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by the time. 한 번 더 by the time. 뜻은 즈음이야. 즈음에. 이건 좀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얘기해 줄게요. 내가 3년 뒤 졸업할 즈음에 헌트는 유부남일 것이다. 급했나 그렇게? 결혼 좀 늦게 좀 하지. 어? 3년이면 뭐야? 고이네. 많이 봤다. 선생님 와이프 선생님 어린이집 와이프 어린이집 보면 고1, 고2, 고3 아빠 진짜 많아. 뭐가 자 3년 뒤 졸업할 즈음이란 건 언제야? 미래죠. 근데 걔는 어떻게 유부남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래서 by the time, by the time. I become, I graduate라고 해야 되죠. 졸업하기는 I graduate. 어? In 3 years. In이 먼저 알아요. In. 여기서 in은 안에가 아니고 뭐야. 뭐뭐 시간 안에 아니고 뭐야. 예, 후에나 말이야. 참 신기하죠? 우리가 in이라면 어떻게? 무슨 건물 안에 할 때 in the building 하잖아. 이 in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후가 되는 거야. 어떻게? Hunt will have been married. 이런 거. 이거 지금 봐. 이런 거. 아 혹시 공시. 자 계약서 도장. 봉했다 가슴에 속에 넣었다 영원히. 자 보세요 이게 will be will have pp죠.
이게 참 쓰지 않을 것 같지만 가끔 쓰긴 합니다. 이게 바로 따라 미래? 미래 완료. 우리 have PP는 뭐라고 그래요? 완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3년 뒤 졸업할 때 즈음이면 그 미래도 사실은 맞죠? 자 지금 현재 이 말 할 거 아니야? 미래 아니야? 미래가 언제? 졸업하는 게 이쯤이죠. 어? 3년 뒤 맞죠? 3년 뒤 몇 년이에요? 2026년인가요? 그렇죠. 2026년 3년 뒤에 그럼 확실히 미래죠. 근데 벌써 어떻게 이 상황을 얘기한 거야. 헌트가 뭐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졸업하기 전에는 유부남이 돼 있는 거야.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9년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알죠? 만 16세가 넘으면 결혼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허락 없이도. 아, 동의 없이도. 네. 그럼 만 15세도 할 수 있어요? 부모님 동의 있으면? 부모님 동의 있으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략 결혼은 할 수 있죠. 14세 이상은 내가 알고 된다고 그랬거든. 아, 그래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허락해 주겠니? 무슨 조선시대야? 알겠죠? 네. 아는 사람은 아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3년 뒤는 뭐 여기 보세요. 3년 뒤는. 지금 현재가 2023년이잖아요. 시제표를 해봐. 3년 뒤면 2026년이잖아. 근데 어느 쯤인가 예를 들어서 하면 2020한 5년쯤 하자. 이쯤에 물음표. 뭐 하다는 거야? 결혼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첩장 주면서 데이비드 선생님 오세요. 오셔서 뷔페 한 끼 드시고 저한테 결혼 축의금 1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 간 거야. 맞죠? 사실 3년 뒤는 확실히 뭐야 미래지. 근데 2025년도 미래지. 미래인 거야. 근데 뭐에 비해서는 내가 졸업하는 2026년에 비해서는 2025년은 완료된 미래죠. 이해됩니까? 완료된 미래 맞죠? 왜 지금 2023년 근데 2025년은 미래잖아. 근데 2026년은 내가 졸업할 시기야. 근데 그 시기에 2006년에서 보면 2025년은 벌써 일어난 일인 거야. 그러면 그 요 미끔치 기간은 미래 완료인 거야. 이해되죠? 이게 선생님 설명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나마 제일 정확한 설명이 될 겁니다. 완료 진행은요. 미래에다가 완료가 된 거야. 그런데 헌트가 이혼 안 하고 계속 결혼 상태 유지하고 있네. 아 잘했다. 진헌 진짜 헌 헌신적이다. 아, 진심 헌신적인 남자 진헌.